여러분들하고 저하고 5년 전엔 오늘 5년 전 4월 초하루 날 이 화엄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5년째 접어드는 날입니다. 해수로는 6년째고 만 5년 되는 날인데 처음 제가 이 화엄경을 시작할 때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길어서 과연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줄까? 저는 본래 별명이 토종독종이니까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과연 끝까지 들어주실까 했는데 오늘이 제 팔찌 부동지까지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게 다 정리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리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밭에 그 대방광불 화엄경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가 일단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녹음기에 된 녹음은 몇 년 가면 이게 테이프가 늘어나가지고 시원찮은 소리가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마음밭에 녹음된 거는 그거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엄청나게 정신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큰 재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참 5년 넘도록 이렇게 화엄경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한 평생 스님으로 살면서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해보는구나. 대부분 옛날 해인사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거나 해도 중간중간에만 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 하다 말았는데 여기서는 화엄경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말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고마워합니다. 아주. 자, 오늘 팔찌 부동지 정확하게 말하면 전 부동지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부동지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왜 부동지를 설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마음 본래 갖춰져 있는 마음 부처는 천하 없는 죄를 짓거나 천하 없는 무슨 망상 속에 살아도 부처는 완전합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부동지가 완전하게 갖춰져 있고 내 안에도 완전한 부동조가 갖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아까 함께 가자 우리 길을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이건 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합창단 노래고 이건 쉬지 말고 계속 손을 잡고 제가 비록 손가락은 없지만 여러분들 손을 전부 다 잡아 있는 상태거든요. 화엄경으로 이건 정말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팔찌 부동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팔찌 부동지에 들어감을 이름하여 심행보살이라 하나니 세간 지식으로는 그 부동지 경계를 상상도 할 수 없으이라 부동지에 들어간 보살은 일체 모양이나 눈으로 보는 상법이나 귀로 듣는 모든 상법에서 홀연히 벗어났으며 일체의 욕망이나 모든 생각이나 집착에서 완전히 초월하여 있으므로 성문이나 벽지불로서도 결코 그 세계를 파괴할 수가 없나 아니라 남모호미타불. 이 부동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라면 우린 이걸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똑같이 누구나 이 부동지라고 하는 부처님 세계를 우리는 완벽하게 갖추어 있는데 다만 번뇌망상 욕망에 우리가 팔려가지고 욕망 따라다니느라고 그걸 못 볼 뿐이지 완벽하게 갖추어 있는데 그 세계는 듣기만 해도 아 어떤 욕을 들어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고 어떤 모양을 봐도 흔들림이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큰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하고 같이 응? 어디 가서 잠자리를 하는 걸 봤다 부동지에만 딱 들어갔다면 아 내가 저 남자가 잘생긴 남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다른 여자도 좋겠지 아 조금 나누어시 자고 자면 그건 뭐 아무 상관없는 거다 내가 어디 가서 산돼지 같이 생긴 못생긴 남자를 만났으면 다른 여자도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좋아했으니 애당초 내가 좋아하면 다른 여자도 좋아할 거 아이가 아이고 조금씩 나누어 가면서 조금 빌려주자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문제거든 아무런 문제가 잘생긴 미인을 좋아하면 말이요 아주 잘생긴 미인을 좋아하면 미인도 하기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달라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인가 정우성 거사하고 이지아 보살하고 둘이가 석종사를 찾아와가지고 한 시간 반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나는 그 좀 통통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해 내가 이상하게 좀 이왕이면 뚱뚱한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 왜냐면 마지막에 무슨 경우에 팔아도 고깃값이 많이 나가잖아 좀 그건 이제 무식한 소리지만은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는데 왔다가 와서 한 3-4일 지나니까 신문마다 막 그냥 그런 일이 나서 아이고 그렇게 이쁜 아가씨였구나 잘 봐놔둘 걸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이 눈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전부 자기 생각이거든 정말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 여기서 있거든 너무 잘생긴 미인이 꼭 마음에 들걸란 내가 볼 때 저 아가씨가 정말 미인이면 다른 남자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남자 좋아해도 내가 전혀 관여치 않으려면 그 여자한테 장가를 가고 꼭 나만 좋아할 여자라면 넌 콜만 안 달렸다 뿐이지 호박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탈이 없거든 생각 차이인 거예요 완전히 생각 차이 아 모든 것은 내가 내 감정에 속아서 그렇지 부동지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모양을 보든 그 모양엔 관계없다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그거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정말 시비빈불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백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완전 존경받는 스님이었는데 그 백운 스님을 마치 부처님처럼 떠받들던 신도님 집안에 아주 참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아가 그만 동네 청년하고 눈이 맞아서 알을 하나 낳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 아버지한테 이게 누구 새끼냐 그러니까 아버지 성질에 응? 그 동네 청년하면 둘 다 데려다가 그냥 정말 응? 죽일 것 같으니까 얼른 입에서 튀어나오기를 저 백운 스님의 애입니다 해버렸단 말이야 백운 스님의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채 존경하던 스님이지만 너무나 실망을 한 거야 너무나 애 딱 나자마자 응? 스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 우리가 스님을 어떻게 떠받들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 얘기 뭐 이게 살리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하라고는 그날부터 안 가버렸어 부동지에 든 스님이라노니까 내 같으면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어 정말 내가 두 말 안 하고 어 그럼 놔두고 가 그래도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해도 그럼 어떡해 웃어야지 놔두고 가니까 그날부터 저 얻으러 다니는 거야 애기를 안고 이 집 가서 얻어먹이고 저 집 가서 얻어먹이고 1년 8개월을 얻어먹이다 보니까 딸아가 도저히 자기 애기가 그립고 스님한테 당최 마음이 그냥 저녁마다 잠이 안 와서 하루는 맞아 죽을 요량하고 아버지 사실은 스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동네 누구누구입니다 하니까 이놈아 동네 누구누구 그건 문제가 아니지만 스님한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빨리 가자 그냥 그 길로 쫓아가 스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자식이 응 맞아 죽을까봐 이런 오늘 애기 데려가겠습니다 응 데려가 데려올 때도 씩 웃고 말고 데려갈 때도 내한테 오는 일은 다 받고 가겠다 그게 부동지입니다 만일 내한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애기 데려다 놓으면 내가 애기 안고 전매기로 다녀질까 자신이 없어 아직 자신이 없어
그러면서도 이 부동지를 읽을 땐 나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두고 봐라. 나도 어떤 사람이 그런 모함을 하거나 말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말거나 그려 놔두고 가.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그 사람 마음엔 분노가 없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들어가려면 그러나 이 말로나 생각으로는 뭐 다 깨달았다 그러고 뭐 흔들림 없는 부동지 들어갔다지만 아까 그 백운 스님처럼 전혀 관계도 없고 보도듯도 안 한 그런 애기를 닦아 따라와서 네가 만들어 놓은 애기 책임지라면 그거 쉽지 않아. 정말 어려운 일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모든 상처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와서 상처 내라고 허락한 일만 상처를 내지 지나가는 개가 소리 지르는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않고 남이 뭐라고 모함해도 내가 받아들여서 마음에 꽉 붙들어가지고 저 새끼 두고 보자고 마음에 딱 붙들어 있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리면 내 마음엔 상처가 없습니다. 부동지란 상처가 없는 자리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허공에 침을 뱉어도 허공에는 침이 묻지 않고 허공에는 똥물을 끼얹혀도 묻지 않듯이 부동지라는 것은 마음을 텅 비워버려가지고 마음이 빈 그릇이 돼서 허공이 된 것을 내가 없어졌다. 내가 없어졌다는 건 내 부처가 있고 없고 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번뇌망상 욕망과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온통 다 부처가 되어버렸다. 그걸 우리는 부동지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아 내가 완전한 부동지가 내 안에 있구나. 지금은 이렇게 괴롭고 남이 조금만 모함하는 말을 듣거나 사업이 부도나면 막 죽어질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나도 이 부동지를 깨달아서 천하의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세계가 나 안에 갖춰져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왔던 걸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과거 전생으로 한번 가봅시다. 과거 전생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돼지도 됐을 거거든요. 때로는 소가 됐을게 될 거거든요. 소가 되어서 구루마를 끌다가 결국 죽어서 사람들이 다 잡아서 씹어먹는 그런 일도 당해봤을 거고 지옥도 갔다 왔을 것이고 온갖 고통을 다하다가 지금 와서 화엄경 들을 정도 되는 분이라면 과거 수천 년 수만 년 이래로 금생보다 더 마음 수행하기 좋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고로 여러분들이 부동지를 그냥 귀로만 듣고 말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간 부동자에 들어간다. 그러려면은 스님 말씀처럼 과거 수천 년 수만 년 이래로 점점 좋아져가지고 저 우리 마하야나 합창단이 처음 와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는 영 소프라노하고 엘토하고 이게 안 맞더니 완전하진 않아도 상당히 나아졌거든 보면 들으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요. 자기 노력한 만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화엄경 들을 정도의 사람까지 이 진화해 올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를 쓴 줄 압니까?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묘한 데가 있어요. 그냥 금목걸이 10돈만 해서 금목걸이 10돈 해서 한 서너 달 지나면 그건 잊어버려. 다른 걸 또 찾아. 또 진달래라. 진짜를 달라는 거예요. 진달래. 또 찾고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 몸 맞고 이 몸뚱이 받아서 화엄경 들을 정도의 선근이면 그게 보통 선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해태해져요. 누구나. 아이고 엄마 조금 쉬면서 하지. 갔다가 지치면 좀 쉬었다 가자. 아까 노래도 그러더라고. 쉬었다 가자고. 대부분 쉬어버리거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큰 노래는 쉬는데 앉아있자는 얘기가 아니라 쉬었다가라도 결국 목적지에 가자는 얘기거든 지금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려면 첫째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내 마음을 얼마나 비웠는가 내 마음 그릇에 지금 내가 불교를 몰랐을 때보다 얼마나 더 그릇이 비어졌는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몰래요. 바른 정법을 만난 사람들이 그 그릇 비는 거는요.
엄청난 거요. 예를 들어서 상에 떨어지지 말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내 마음 닦는 건 둘째고 무조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냥 응? 뭐 그 절대 신만 믿으면 된다. 아니면 어떡할 거요? 윌리엄스는요, 이 인간이 지구라는 별 생긴 이후로 가장 큰 발견은 신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은 내가 닦아야 된다는 이걸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마음 좀 비우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그 다음으로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요. 자, 부동지에 들어간 심행보살은 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 경계를 결코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깊은 경지에 주하고 있는 것이라. 이러한 경지는 나무의 세계가 아니라 다 내 마음 안에 갖추어진 세계니 일체의 상념과 망념과 탐욕과 집착 등에 완전히 비워진 상태로서 이 경지에 한 번 들어간 보살은 다시 물러남이 없거니와 이 보살의 경지를 그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나. 한번 반복할게요. 저 바다에 부산 앞바다에 가보면 고기들이 많죠. 고기들이 엄청나거든요. 고기들이 바다에 가가지고 저는 아주 폼나는 헤엄은 못 치는데 개 헤엄, 그 개구리 헤엄, 이 촌에서 막 배운 헤엄은 한 2km를 갔다가 쉬지 않고 다시 2km를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물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 바다에서 노니는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 뭐 가지가지 그 별별 놈들이 다 있는데 그 놈들이 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고기들은 물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물이 만일 물고기들이 눈이 물 보이면 못 삽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물이 보이든 안 보이든 물고기들은 자기가 물속에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줄인데 허공을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고기는 알든 모르든 물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속에 있죠. 여러분들이 부처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부처 속에 있습니다. 정말 도 속에서 도를 부처라 그러는데 도. 저는 이 부처님 법이 너무 고마운 것은 다른 종교는 이 진리 도 말고 다른 절대 신이라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믿어야 된다는데 불교는 부처님은 내 말만 잘 듣는 사람은 내 노예다 이놈아. 내 노예요. 법을 잘 깨달아서 도 속에 살아라. 네가 바로 부처가 되어라. 너는 알든 모르든 도 안에 있다. 여러분들 공기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여러분들 공기 안에 있죠? 여러분들 공기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공기가 여러분들 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지. 공기가 에이 새끼들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어서 공기 안 줘. 5분만 따가 안 줘. 우린 죽어버려. 우린 도 속에 있단 말이야. 도 속에. 그러면 도 속에 있으면서도 도를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과 도에 벽이 생긴 거예요. 벽이. 내 눈과 내 육신이 눈과 도 속에 벽이 생긴 거라 이 말이야.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눈을 무슨 눈이라 그래? 육안이라 그러죠. 육안. 육안. 육안을 이 육체 할 때 육안. 육안은 사심의 눈을 육안이라 그럽니다. 사심. 개인적인 욕망으로서만 볼 수 있는 눈을 육안. 그다음 육안 다음 뭐요? 천안. 천안은 개인적인 욕망인으로서는 도저히 못 보고 공심.
아까는 사심이고 지금은 공심. 모든 남과 나는 둘이 아니요, 내 가족과 나는 둘이 아니다. 왜냐? 다 도 속에 있으니까. 도에서 볼 때는 한 몸이다. 공심에서 보면 천안이 열립니다. 그럼 천안으로 보게 되는 건 바로 공심을 말하는 것이지, 꼭 이 눈으로 가지고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공심이 가득한 사람을 천안이 열렸다. 해안은 정심, 발을 정자, 마음심자, 모든 어떤 경우에도 본래 정법 정심을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 그 다음 해안다 뭐요? 법안. 법안은 도심, 도 닦는 도심. 그 다음 불안은 각심, 깨달을 각자, 마음심자, 깨달은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정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서 볼 때는 천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에서. 그러면 왜 그걸 천안이라 그러냐면, 죽은 다음은 눈으로 봅니까 못 봅니까? 죽은 다음 그건 사심으로는 못 봐요. 사심은 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화엄경이 이런 법문 들었던 사람은 마음의 씨앗에서 공심이 바로 천안이구나. 공심만 일으키면 그건 바로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를 해드렸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는데, 염라대왕이 한참 그날따라 바빠서 막 이것저것 쓰는데 옆에가 워낙 시끄럽거든. 야, 왜 그래 시끄러우냐 하니까, 아, 이 자식이 업경대를 보니까 100% 지옥을 가야 되는데 딱 한 번 좋은 일 했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정말 그게 좋은 일 했나 안 했나 보니까 진짜 했습니다 보니까, 뭐냐 하니까 500원을 주어가지고 길 가다가 500원 주어지니까 옆에 있는 거지를 준 일이 있습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귀찮아서 아 그럼 500원 주고 지옥 보내라 새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해놓은 말이지만 그 조그만한 선업도 버리질 못합니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염라대왕도 말로는 500원 줘서 그냥 지옥을 보내라지만, 500원을 줘서 보낼진 몰라도 요만큼한 선업을 지어놔도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속에 있는 줄 몰라서 그렇지 본인만 마음만 비워버리면 그냥 물이다 하듯이, 여러분들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비워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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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버려서 텅 비워버리면 나라고 하는 벽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내 몸뚱이 있는 채로 내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없어져 버렸다. 내가 없어져 버려서 천안과 해안과 도심이 되어버린 걸 우리는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깨닫는 방법이 내가 내 마음 안에는 한 번 500원 주어가지고 거지를 주면 500원 주운 그 에너지가 모이고, 남에게 욕을 한번 하면 욕한 에너지가 모이고, 일평생 내가 걸어가는 게 그냥 고스란히 비디오가 찍히고 녹음이 되는데, 그 녹음 테이프를 딱 끊는 순간이 제가 볼 때는 참선입니다. 아니면 염불을 하든 절을 하든 무념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안에 모든 번뇌망상이 비어진다. 텅 비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황령산원에 있는 이 제가 납자들이, 이 참선 수행자들이 어째서 왜 드라페산 나무라 있는 거, 내 마음을 텅 비워버려두고 부처가 되는 길을 물었는데 어째서 드라페산 나무라고 했는가? 모를 뿐이라. 이건 안다 모른다 하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순수한 마음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니까, 아니 앞에 있던 번뇌 망상이 모르는 걸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릇이 비워지는 시간이야. 그거야말로 그릇이 엄청 비워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제가자들이나 후학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자기가 워낙 그냥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조금 조용해지면 그것이 공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고 있어. 쉬었다 가는 거야. 쉬었다가 그냥 거기서 가만히 그놈을 지켜보고 있거든. 거기여서야말로 이만큼 해보니까 요만큼 좋은 세계가 있구나. 정말 끝까지 가면 어떤 세계일까? 내 마음을 텅 비워질 때까지, 부동지가 갈 때까지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도 보면은
조금 하다가 아 무슨 날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스님 기도해봐도 소용없을 때다 이제 안 할랍니다. 아니 날 위해서 해서 나를 위해서 했냐고. 만일 억울한 일 당해서 집에 그냥 있으면 속이 터지고 그냥 병이 생기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디엔가 조금 마음을 비우고 그래도 화병이 덜해져도 덜해지는데 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내가 내 마음 수행을 위해서 내가 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치 날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아이고 뭐 이제 기도도 안 할랍니다. 마치 이거는 뭐 요번에 꼬맹이가 어떤 꼬맹이가 날 아주 좋아하는 꼬맹이가 네 살짜리가 어머니하고 왔는데 너 남자야 여자야 하니까 아이 스님 저 남자인 줄 몰랐어요. 너 남자면 고추 어디 있어 하니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놓고는 날 빤짓하면서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고추를 따먹어 버렸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보니 우리 엄마는 고추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는 손자 데리고 가면 안 되겠어. 자세히 봤더니 뭐 저는 고추가 있는데요 우리 엄마 고추는 누가 따먹어 버렸어요. 얼마나 가차 웃었는지. 어린애는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냥 고추가 없으면 없는 거구나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 공부가 그 어린애처럼 텅 빈 공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오늘날까지 올려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생사윤회를 한 줄 압니까? 지금보다 더 번쩍 뛰어넘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요 천년만년을 돌아가 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만일에 천당 가보십시오. 천당 가면은 우리가 아침에 28번 저녁에 36번 종치는 이유는 천당 낙받으면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냥 그냥 희덕거리지 말고 천당 갔을 때도 공부 놓치지 않으면 당신들 그 복이다 하면 또 떨어질 거니까 제발 공부하라고 그 천상 사람들 마음 깨워주느라고 28천을 친단 말이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마음 비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스승에게 물었어. 스승에게 뭐라고 물었느냐면 여러분들 이 마음 길들이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소를 먹이는 사람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마음이 소란 말이야. 소. 우리 절에선 소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의 소가 남 좀 잘 대하면 질투하는 데 가서 가장 속상해하고 남 좀 뭐 몇십 평 아파트 샀다면 부러워하는 그런 데 가서 질투의 그런 그런 마음에 가고 하여간 주로 그냥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밭에 가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오.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어. 스님 왜 소가 두 마리가 있다면서요. 하나는 아주 좋은 걸 좋아하는 도 닦기를 좋아하고 마음 길들이기를 좋아하고 수행하는 걸 좋아하고 남 잘 되는 걸 같이 기뻐하고 아주 공덕 짓는 소가 있고 하나는 남 잘 돼가면 배 아파하고 못된 아주 검은 소가 있고 흰 소가 있고 두 마리가 있지. 그 흰 소하고 검은 소하고 싸움 붙으면 누가 이겨요? 그건 말이요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내한테 속는 거야. 속는 거야. 누가 이길 것 같아? 스승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그건 그때마다 달라. 내가 관심 가져주고 양식 많이 준 소가 이겨. 그거 참 좋은 말이다. 여러분들이 공덕 짓고 그 흰 소에가 늘 시간을 보태주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써주고 그걸 위해서 참선하는 시간이 많고 절하는 시간이 많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흰 소가 이기는 시간이고 놀러 다니고 그저 어디 가가지고 그저 남이 흉이나 보고 싸움이나 하고 불평불만 속에 사면 그때는 검은 소가 100% 이겨.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흰 소가 이기기도 하고 검은 소가 이기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 왔으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 부동지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걸 가서 우리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내 마음 부처가 바로 부동지인데 다만 그 부동지가 나에게 도움이 못 되고 신소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 눈이 너무 욕망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내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있고 내 입으로는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욕망과 번뇌 망상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벽이 돼가지고 도와 내가 딱 벽을 갈라놔서 둘이지
그 병만 허물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도 요즘도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듣거나 친구가 뭐라 그러면 몹시 화가 나죠? 화가 나거든요. 그럼 내가 사항자들이 잘못해서 화가 얼른 납니다. 그 전보다 이제 덜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 화가 3년 있다가 봐도 정말 화가 날 일인가? 여러분들 3년, 4년, 5년 어린 때 그렇게 화가 나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일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그렇게 화가 납니까?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일 뿐이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일 뿐이라 이 말이야. 그런 연구로 이모임이 나이기 전에 큰 오가 이모임이며 이모임이 태어난 후 큰 오가 참나르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선 나라는 자 어딜 갔나 저는 이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황사가 오면은 아주 황사에 예민한데 어제는 서울을 법회보러 갔는데 그 또 어디 49제 지낸 분 다른 목사님 부인이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에 황사가 어떻게 심하든지 목이 따끔따끔따끔따끔 하는데 이 황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 생각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황사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고비 사막이 나무 한 그루 없고 제가 이제 티벳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남들은 다 자는데 일부러 이 황사 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가 하고 눈을 바짝 뜨고 이제 봤더니 비행기로 3시간을 왔는데도 나무 한 그루 풀한 폭이 없이 완전히 그냥 그 모래벌판 모래도 흙모래벌판이니까 바싹 마른 흙모래니까 바람 한 번만 불면 그냥 싹 먼지가 올라와가지고 중국에서는 그냥 모래가 막 머리에 떨어질 정도고 그놈이 이제 굵은 건 떨어져두고 미세먼지만 우리나라까지 와서 해마다 점점 더할 거거든요. 해마다. 그러면 그 고비 사막이 지금부터 한 저 당나라 이전만 하더라도 아름다운 숲 엄청난 아름다운 숲이었다 그러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숲이었는데 그 적 그 전쟁하는 적들이 온다고 도둑놈 그 적이 숨어있지 못하게 전부 다 불을 질러가지고 지금 전부 다 나무가 없어서 저렇게 된 게 인간이 한 생각 잘못인 거예요. 그때 이겨본들 그 사람들 어디 갔어? 그 사람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내 집에 와서 태어났다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고 지는 마음은요 지금 저 사람하고 싸워 꼭 이겨야겠지만 그 원한을 안 갚으면 풀어버리지 못하면 죽어서 그 집 태어나면 이번엔 그 집 편을 들어서 그 집하고 이기려고 그래. 이쪽하고 싸워서. 아 이기고 지는 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정말 별것 아니구나.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자 삼라만상 우리나 나무나 풀이나 모든 게 어디에 의지했습니까? 허공에 의지해 있죠. 허공. 허공 없으면 못하는 거죠. 허공에 의지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허공은 언제 생겼습니까? 허공은 언제 생겼어? 허공은 생긴 일이 없습니다. 모양이 있는 거는 생기지만 모양이 없는 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은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생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생긴 일이 없습니다.
생긴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그 영원을 우리는 존재라 그러고 그걸 허공성이라 그러고 그걸 우리는 부처라 그럽니다. 그걸 진여라 그러고 그걸 불성이라 그러고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허공성이 바로 허공 끝이 싸운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하듯이 우리 허공은 생긴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럼 생긴 일이 없다면은 결국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든 안 닦든 여러분들 마음은 지옥을 갔다가 인간으로 왔다가 천상으로 갔다가 깨달아버리기 전엔 계속 돌고 돌고 윤회는 할지언정 그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텅 비워서 허공성이 되어버리면 그냥 완전한 평화입니다. 허공성이죠. 그냥 존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즉 우리는 허공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언제 생겼을까 언제 없어질까 그러지만 생기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완전한 평화는 우리 육안이나 우리 육신이 귀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무엇고 어째서 하고 앉아있는 시간은 바로 화두가 허공성이요 화두가 부동지이기 때문에 참선하고 앉았는 그 시간만큼은 본인이 부동지와 같이 있는 시간이요 부처와 같이 있는 시간이다. 고로 최상승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눈과 두 귀,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몸뚱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부동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문이나 연각의 세계에서는 결코 부동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것은 요 몸뚱이를 나라고 했다. 요 몸뚱이를 나라고 했다. 그런데 이 몸뚱이라는 게 우리 조상들 떡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걸로 봐서는 이 몸뚱이는 빌려 쓰는 자동차와 같고 이 몸뚱이 안에서 차를 운전하는 내가 있구나. 여기까지만 와도 서양에서 비할 때는 그건 엄청난 행운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니까 그걸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 몸뚱이 빌려 쓰는 자동차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번뇌망상 따라다녀서 그렇지 번뇌망상만 화두로 바꿔버리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구나. 별별 죄를 다 짓고 별별 짓을 다 해도 그 번뇌망상만 내가 백지로 만들어가지고 진참회를 한번 하면 정말 참회를 제대로 한번 하면 나는 완벽하게 갖춰진 부처구나. 그걸 우리는 부동지로 그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함이 없이 금강경에도 보면은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시작함이 없는 옛날부터란 말은 아 내 마음이 허공성이니까 허공도 시작함이 없다. 허공은 시작함이 없기 때문에 멸함이 없다. 이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있다면 내가 중간에 조그만 죄 지은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구나. 그렇다고 막포 지우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아 이거 죄 지어도 본래 내 마음은 물들지 않는데 해가지고 죄포 지으면 그건 정말 제도불능이지. 아 내가 좀 살아오면서 때로는 통닭도 뜯어먹었고 생선도 꼬먹었고 꿈틀꿈틀하는 회도 집어먹고 했지만은 그건 내 마음 본래 때묻지 않는 마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욕망에서 더러워진 거기 때문에 아 그것만 화두로 바꿔버리면 야 참선법이란 이런 거구나.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희망의 법이구나. 그러면 거기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선해지로 들어가게 돼. 선해지. 이제 구지라 구지. 나머지 법은지 되면 법은지가 십지인데 십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해지라는 건 뭐예요? 자 한번 들어만 놔두고 다음에 법은지를 끝낼 생각이니까 선해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주 뛰어나서 어떤 곳에 처하더라도 불법을 설할 수 있고 가르쳐
칠수가 있는 단계를 선해지라고 이름 하나님. 이 선해지에 머무르는 보살은 저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근기와 욕망이 가지가지로 다른 뜻을 잘 살펴서 그에 맞게 법을 설하느니라. 속에 되는데 사무에지란 법에 걸림없는 지혜요, 둘째는 뜻에 걸림없는 지혜요, 셋째는 말에 걸림없는 지혜요, 넷째는 즐겁게 설법함에 걸림없는 지혜인이라. 이제 다음 초하룬 날 선해지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선해지하고 법원지를 하나에 묶어서 이제 십지가,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십지가 끝나게 되는데, 물론 내가 다 반의 반도 설명을 못했죠. 참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답답할 정도로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한번 화엄경이라고 하는 십지품을 한번 마음밭에다가 딱 녹음해 놓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 선해지에 간 사람은 저 불을 탁 키면은 미운 사람은 안 비칩니까? 꽃같이 비칩니까? 꽃같이 비춰. 꽃같이. 조금도 뭐 불평등 자체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선해지 흉내라도 내려면, 부동지 흉내라도 내려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이번에 어떤 보살이 와서 남편만 봐가면 집에 갈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딱 보면 남편이 군인 뭐 제법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는데, 남편만 봐가면 그 전에 바람 피워서 자기에서 그냥 그 못 볼 꼴을 한번 본 게 눈에 딱 보여가지고 마음이 탁 다치고 마음에 탁 다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을 다 자식이고 뭐이고 내버려두고 석종 사와서 좀 살면 안 되느냐고 그러길래, 보사님, 정말 보사님 들을 때 기분 나쁘겠지만 나는 양쪽 다를 보니까요, 보사님이 과거 전생에 그 남편한테 그런 게 걸려가지고 그 남편이 그때 막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이 저럴 수가 있는가,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다가 그게 꽉 맺힌 거를, 그게 화가 됐다가 보살님을 위해서 그걸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는 못 봐주기, 그래도 그럼 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보사님 마음대로. 이 마음의 욕망이 들면 자기를 파멸로만 팔면, 그 말을 해줬는데도 분명히 막 그래도 남편을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냥 분노가 치밀어 못 산다길래, 그럼 보사님은 분노의 노예가 돼서 분노가 하자는 대로 자식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고 딸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그 길로 가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은 그러지만 오늘 저녁 보살님을 위해서 부디 그 보살님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과거 당신이 진 걸 책임지게 해주소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 남편, 부인 누구누구를 할 것 없이 당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일이요. 여러분들 안 저지르는 일은 오는 법이 없어. 법이. 아, 그 올 때마다 아하 내가 한번 선해지에 들어가 보자,
그냥 빛이 돼보자. 내 마음이 광명만 돼서 내가 깜깜해서 저게 어려운 것이지. 불이 화나면 아 내가 했던 일 빛 갚는 일인데 그냥 받아들여보자.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 눈 감을 때쯤 되면 마음이 얼마나 넓어져 있지만은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참선도 포기하고 될 때도 되는 사람은 죽을 때 마음이 바늘구멍만 해가지고 그 사람 어디로 들어가? 아기로 가. 아기로. 아기가 바늘구멍 하니까 모기가 바늘구멍 하니까. 보로 정법을 찾아가지고 노력하고 안 되는 걸 안 되는 공부를 또 하고 안 되는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몰래 엄청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법은 부처님께 참 저 법안 대큰 스님께 어떻게 하면 도가 이거 갑니까?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네가 법문 들은 거를 실천하고 실천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도다. 도라는 게 어느 날 감따 먹듯이 그냥 톡따 먹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네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져가지고 나중에는 허공과 꽃같이 되면 너와 도가 하나가 돼버린 것이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 되는 걸 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 나가라.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만을 위해서 살지만은 어쩌다가 불자가 돼서 정법을 만나서 도를 위해서 내 마음 수행을 위해서 애쓸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해지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다음엔 오셔. 다음에 며칠 있으면 4월 초파일이죠. 4월 초파일인데 4월 초파일 날 와가지고 꼭 그렇게 그냥 응? 그냥 응? 막 그냥 내 등 먼저 켜라 뭐 그냥 우왕다왕 우왕좌왕 하질 말고 오늘 같은 날 가면서 시간 있을 때 좀 응? 해두고 가. 그리고 꼭 내 새끼 응? 내 남편 내 부인만 하지 말고 내 초등학교에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줬던 생각나는 고마운 선생님이 등 또 내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하고 그냥 내 말이라면 그렇게 나쁘게만 모함하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억지로라도 내가 요 등을 하나 켜드리는데 이 등 켜서 밝은 광명을 비춰주는 이 공덕으로 그 사람 마음이 풀려지이다. 들을 때는 썰 것 같은데 그 미운 놈 등 써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세 사람밖에 못 봤어. 세 사람. 그렇게 안 쓰더라고. 그렇게 안 써. 응? 그럼 미운 사람을 위해서 등 써는 거요? 그 아무나 못 하는 거요? 그러나 하고 나면은요 그게 엄청나게 마음이 넓어져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욕입니다. 인욕행. 미운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분을 위해서도 등을 하나 켜주고 또 저 구제역으로 죽어간 그러한 그 불쌍한 그런 축생들을 위해서 등을 쓴다면 자기 집안 사람 등 안 써도 공덕은 훨씬 클걸요. 그래서 오늘 등을 잘 밝힐 때란 다른 걸 난 몰라도 부처님 당신이 오늘 이 세상에 안 왔더라면 이 우리 마음 닦는 법이라는 거는 아당초 구경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텐데 부처님 고맙습니다. 당신 태어날 생일날 제가 등 하나 밝힙니다. 부처님 받아주십시오. 그 등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손자 무슨 백일 돌 무슨 자기 아들 자기 손자 태어난 날은 뭐 온갖 케이크인가 무슨 뭘 다 갖다 놓고 촛불 내놓고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서 그죠 그냥 온갖 노래 부르면서 내 마음 부처 태어난 날 부처님 등 하나 켜는 건 기가 막가 막가 기가 물론 절도 등장사는 하지 말아야 돼. 앞으로 이 절들이 등장사 돼가는 건 나는 절대 반대야 좀.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그냥이라도 부처님을 향한 아 내가 이거 아무 이름도 없이 뜨는 쓰는데 아 이건 부처님께 올린 등이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등 맑은 등을 써서 꺼지지 않는 등불 척척본고에 항 성성시영 현전고불로 인된 불매 시 Oh.
필요하거든.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해야 되는데 요 앞에 앉아있는 요 성돈 스님이 저 지도에도 없는 동네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지 콧뚜레를 콧군지라 그러고 돌멩이를 돌삐라 그러고 근데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외국에서 대학 졸업해서 한국말을 못하는 영어만 잘하는 내 상자가 이제 이번에 개를 받았는데 야 이 꽃이 아주 좋은 꽃이다 이게 아주 귀한 꽃이다 하니까 이 꽃 쇠빛깔인데요 그래 야 너 어디서 한국말도 몇 번은 뭐 쇠빛깔이네 어디서 배웠냐 의전 스님이가 쇠빛가버리라고 쇠빛깔이래 근데 외국인도 욕은 먼저 배워요 욕은 먼저 배워 여러분들도 못된 일은 재미있어요 못된 일은 재미있어 그러나 이 선한 일 백지 맑은 길은 정말 마음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부지런히 나도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절집에 들어온 지 51년째인데도 예불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화도 안 놓 이 잠 깊은 잠 속에서도 화도 안 놓치려고 노력하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차사님이 내하고 며칠 살아봐서 알지만 정말 놀지 않고 일을 하든 뭘 하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길을 가면 여러분들도 아 나를 법문해주는 스님도 착해 부지런히 사는데 나도 한번 부지런히 노력하자 해서 그러한 공덕으로 저 부처님 회상에서 아 스님 법문 듣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어 몇 근이냐 하면 바로 도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산 회상에서 만나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라라리라라 부동지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부동지 법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원컨대는 화엄경십지 법문 가운데에 부동지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모든 죄업장은 소멸하고 버리심은 증장하여 이 마음이 큰젠가는 부동지를 성취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 부모는 왕생극락 필경성